봄바람에 나부끼는 만국계의 청사초롱. 예쁘게 장식된 풍선 장식도 반기고, 부녀회에서 준비한 맛있는 음식들까지. 많이 오세요. 맛있게 음식하니까요. 오늘은 제 14회 미산리 방패산에서 나오는 고로쇠 물 축제 날입니다. 고요했던 시골 마을이 들썩들썩. 겨울의 끝자락에서 봄을 알리는 웰빙 축제가 열렸다. 추운 겨울을 보내고 만나는 시원하고 달콤한 이 맛. 천연 건강수, 봄의 전령, 고로쇠 만나러 가볼까요? 찾아간 곳은 물 맑기로 유명한 인제군 상남면 미산리. 꽁꽁 얼었던 물도 시원하게 흐른다. 내린천은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남쪽에서 북쪽으로 흐르는 강인데, 아름다운 산과 강이 있는 산골마을 미산리의 특별한 축제가 열렸다. 천혜의 자연환경 속에서 펼쳐진 고로쇠 축제. 축제의 시작을 알리며 목도 재현 행사가 열렸다. 무거운 물건이나 돌덩이를 얼거맨 밧줄을 꿰서 어깨에 메고 나르는 일. 길이 험한 산촌에서 사용했던 오랜 운반 수단이다. 따뜻한 봄 햇살 속에서 축제를 즐겨보자. 아름다운 노래가 울려 퍼지며 축제 분위기는 더욱 업어! 새로운 봄을 시작하기 전 활력이 넘친다. 미산 계곡 방패산 고로쇠 축제는 봄을 알리는 축제로서 그 봄을 시작하는 주민들의 활력을 심어주는 축제이기도 합니다. 또한 그 고로쇠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음식이라든가 이런 것을 웰빙을 할 수 있는 도시민들이 오셔서 그 웰빙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축제를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축제장엔 축제의 주인공인 고로쇠 나무가 우뚝 솟아있다. 신기한 고로쇠 수액을 눈앞에서 볼 수 있다는데, 나무에 구멍을 내면 고로쇠 수액이 똑똑똑 떨어지고. 나무에서 받아먹는 물맛은 어떨까? 너도 나도 한 입씩. 아, 맛있어. 아니, 드시면 안 돼. 아, 맛있어. 인제 미산리의 3월은 고로쇠의 계절. 산 좋고 물 맑은 방태산 자락엔 고로쇠 나무가 군락을 이루고 있다. 고로쇠 나무란 산지 숲속에서 자라는 나무로 수액에는 당 성분이 풍부해서 시원하고 달콤하다. 뼈에 좋은 물이라고 해서 골리수라고 불리던 고로쇠 수액. 요즘 가장 달고 신선한 수액을 맛볼 수 있다는데, 2월 중순부터 4월 초까지 채취한 고로쇠 수액은 최고의 웰빙 음료다. 그 저희 마을이 그 요즘 시기에 겨울철에는 이제 농한기이기 때문에 고로쇠 수액 채취를 해가지고 우리 마을 주민들한테는 그 농한기 때 큰 소득원으로 자리 잡고 있고, 이맘때쯤이면 고로쇠 수액만 보면 돈이 된다는 생각으로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이제는 고로쇠 마을로 더 유명한 인제 미산리. 30년 이상 된 고로쇠 나무에서만 채취해 최고의 맛을 자랑하는 고로쇠 수액. 귀한 자연의 맛은 택배를 통해 전국 어디에서나 맛볼 수 있다. 축제장에서도 고로쇠 수액은 단연 인기 최고. 한번 맛보면 안 살 수가 없다. 달콤한 고로쇠 수액으로 빚은 고로쇠 막걸리. 축제장에서만 맛볼 수 있다는데 맛은 어떨까요? 고로쇠 막걸리 최고입니다. 고로쇠 축제장에 등장한 또 하나의 별미. 부글부글 끓고 있는 건 바로 고로쇠 시럽이다. 고로쇠 수액을 사흘간 끓여서 시럽으로 만들었다는데, 끓이면 끓일수록 단맛은 배가 주고 다양한 음식에 설탕 대신 사용할 수 있는 자연의 달콤함이다.
설탕 넣은 것처럼 너무너무 달아요. 설탕 넣냐고 물어봤더니 안 넣대. 그릇에 물만 가지고 한대. 신기하잖아요. 처음 먹어보잖아요. 난생 처음이에요. 축제장의 한겨움을 더욱 업시켜주는 맛깔스러운 음식들. 고로쇠 축제장에서는 반죽도 고로쇠 수액으로 한다는데 주민들이 정성껏 만든 음식은 축제장 손님 식탁 위로 직행. 맛과 건강, 인심이 느껴지는 맛이다. 분위기 좋을 것 같아서 왔는데 분위기 괜찮습니다. 분위기 좋고 음식도 괜찮은 것 같고요. 고로쇠 물은 생각보다도 되게 뭐랄까 시원하다랄까? 달콤한 맛이 있으면서도 설탕물처럼 맛있어요. 고로쇠 축제장엔 즐길거리도 풍성하다.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모두가 신이 났는데 얼마 만에 해보는 윷놀이일까. 윷놀이, 널뛰기, 투호 던지기까지 추억과 전통 가득한 놀거리들로 시간 가는 줄 모른다. 지역 주민은 물론 관광객과 하나가 돼 즐기는 전통놀이 한마당. 외주를 타고 걸어가는 아슬아슬한 발걸음. 아빠 손잡고 완주. 신나게 뛰어놀다가 목이 마르면 너도 나도 찾게 되는 고로쇠 수액. 갈증이 한 번에 싹 사라진다. 점점 사라지는 산촌의 문화를 조금이나마 체험할 수 있다. 추억의 맷돌 돌리기. 잘 갈아지고 있나요? 저는 그러니까 어른들이 하시는 것만 봤는데 제가 직접 해보니까 잘 되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이게 잘 접수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계보다는 못하지만 재밌어요. 고로쇠 축제장에 웬 송어? 헐떡거리는 송어를 맨손으로 잡아라. 하나 둘 셋 파이팅! 파이팅을 외치며 물속으로 들어가는 사람들. 송어야 내가 간다. 하지만 요리조리 잘 도피하는 송어들. 잡고 잡히는 송어와의 한판 승부가 이어진다. 잡았다가 놓치고 잡았다가 또 놓치고 축제에 빼놓을 수 없는 맨손 송어 잡기. 시간이 흐를수록 지쳤는지 하나둘 잡히기 시작하는데 승호야 넌 이제 내꺼. 몸에 좋은 공기와 고로쇠 수액 마시고 힘자랑할 차례. 오, 여유있어. 야, 얼굴에서 여기가 여유가 1등이네. 여유가 1등. 다들 여유있어요. 자, 좋습니다. 뭐 지금이야 여유있지. 근데 이게 얼마나 갈까? 과연 탈락됩니다. 탈락. 박수 한번 주세요. 아쉽게 탈락. 두 명 탈락. 자, 세 명 탈락. 네 명 탈락. 이게 애들입니까? 미션 실패를 했는데 저 머리 탈락하나? 고로쇠 수액이 가득 담긴 상자를 머리 위로 들고 있기엔 만만치가 않은 무게. 생각처럼 쉽지만은 않은데 힘을 내요. 슈퍼 파워. 젖 먹던 힘까지 내보지만 점점 팔에 힘이 풀리고 아쉽지만 포기. 과연 최후의 승자는 누가 될까? 드디어 결정된 1등. 고로쇠 장사는 바로 나야 나. 그 4월 초면은 이제 농사도 지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농기계도 고쳐서 산나물도 심고 콩도 심고 옥수수 심고 해서 바빠지는데 올해도 이제 풍년 농사가 잘 돼서 좋은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서울 양양 고속도로가 생기면서 편리해졌습니다. 아름다운 미산을 놀러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추웠던 겨울이 가고 어느새 방태산은 눈과 얼음이 녹아 시원하게 흐른다. 고로쇠 축제로 시작되는 인제 미산리의 봄. 건강을 마시자. 봄을 마시자. 달콤하고 상쾌한 고로쇠 수액 한 잔으로 싱그러운 봄을 맞아보는 건 어떨까요? 미산 계곡에 새 봄의 활력과 희망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어차피 찾아오실 공손님이기니